이제 다 푸셨습니까? 1번이 몇 번이죠? 2번은 몇 번이죠? 3번은 몇 번이죠? 4번은 몇 번이죠? 5번은 몇 번이죠? 6번은요? 7번은요? 7번은 드디어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7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8번은요? 8번은 1번이죠. 9번은요? 맞죠? 10번은? 11번은? 12번은 4번도 맞는 것 같고 2번도 맞는 것 같아요. 2번이 왜 맞는 것 같아요? 자가주택이 뭐예요? 자가주택이 자가주택에선 전가가 안 되잖아요. 전가시킬 데가 어디 있어? 자가주택에는 자기가 자기 집에 사는데 누구한테 전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법하고 달라요. 세법에서는 재산세가 직접세라고 하죠. 근데 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재산세가 간접세가 될 수도 있고 직접세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집에 사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직접세고요. 경제학적인 분석으로 하면. 근데 새로 내놓을 때는 재산세가 간접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효과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분석하고 이제 이 세법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네, 한 번은 해설을 달았는데 세법 같은 해설을 달아놓은 거예요. 네, 결혼 문제에.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단 사람이 세법 선생님한테 물은 거예요. 직접세냐 간접세냐 이런 거를. 경제적인 분석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경제적인 분석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전가가 될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번은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죠. 그리고 2번에서는 그럼 여기 있는 건물들은 이제 못 올리잖아요. 못 올리는 만큼 뭐를 줘야 돼요? 개발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개발권을 어디다 팔겠어요? 이쪽으로 파는 거죠. 이쪽으로 팔면 여기가 더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방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폭파묻힐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결국은 폭파묻히니까 모르죠, 잘. 사실 여러분들 서울에 그 창덕궁 가보셨어요? 창덕궁 앞을 지나가면서 그냥 문이 있는 거는 보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야, 안에 이런 데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죠. 둘러싸여 있어서. 예, 거기 옛날에는 그 창덕궁 후원이 비원이라고 하는 데죠. 예, 거기가 뭐 호랑이도 거기 나타났다고 할 만큼 굉장히 우거진 곳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주변이 다 저걸로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올라가면은. 근데 그, 창덕궁 바로 옆에 있는 그 현대 건설 개동사옥, 거기에서는 창덕궁이 바로 한눈에 내려다 보이겠죠. 거기서는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이 이렇게 너무, 과밀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과밀. 이게 지금 규제 상한선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규제 상한선인데 규제 상한선보다 더 높게 짓는 게 허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팔 거 아니냐고요. 개발권은 줘놓고 팔리지 않게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제 상한선보다 더 높게 하면 이게 과밀은 문제인 거예요. 과다든 과소든 적당한 게 좋은 거지 그 모자라는 것도 남는 것도 그거는 효율성은 아니에요. 비효율이에요 이거는. 거기에다가
TDR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는 게 이쪽 지역의 집가 상승을 유도해야 돼요. 이 단점이요. 이쪽에 땅값이 상승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위로 안 올리고 옆으로 넓히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옆으로 넓히면은 이거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팔려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팔리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에 땅값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 사는 것보다는 개발권 사오는 게 낫다는 거지. 됐나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2번과 같은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됐나요? 예, 다음에 그 4번이 틀린 이유가 효율적 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과밀 지역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 8번은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아무 효과가 없죠. 아무 효과가. 네,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9번의 경우에는 1번 맞고요. 아까 몇 번이었죠? 3번. 3번 마찬가지. 효과적으로 시행되는다면은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예, 절대로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에서는 초과 공급이라는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초과 수요가 나오든 또는 아무 효과가 없다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음에 10번의 경우는 정답이 아까 몇 번이었죠? 5번이었나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가 직접 개입이 간접 개입이요. 직접적이잖아요. 저는 그만큼 시장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틀린 거고요. 예, 그 위에 보시면은 그 임대료 규제는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 1번 지문 있죠. 아래 상한선을 설정하는 최고 가격 규제의 일종이다. 그 시장 균형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면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시장 균형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면 그것도 없죠. 예, 그러니까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 시장 균형 가격 이상이면 효과가 없는 거고,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면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출제가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기출 문제.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이렇게. 이러면은, 예, 틀렸죠. 근데 그걸 1년이 지난 뒤에 알았어요. 예, 이의 신청을 못 하는 거지. 7일 이내에 발견해야 돼.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은 7일 안에 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런 게 작년에도 그렇게 발견한 게 있어요. 재작년 거를 작년에 발견했어요. 예, 일주일 내에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 많이 예,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를 쓰시라는 얘기는 이거 이상 없나요? 이거 이상 없나요? 자꾸 물어보라고요. 그래야 더 살펴볼 거 아니에요. 예, 어디 뭐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더 있는데 없는지. 예, 그래서 그 작년에는 수험생분이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해서 봤더니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만. 예, 그래서 뒤늦게 작년에 알았어요. 아, 진작에 알았으면 이거 이신청하는 건데. 근데 예,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그는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객관식의 특성상 한 개만 정답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더 확실한 게 틀린 게 있으면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좀 구제를 해줄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예, 그런 게 있으면 받아줄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11번은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자, 1번에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공 완전 비탄력, 공이. 그럼 누가 다 부담이요? 공급자가 다 부담이죠. 완전 비탄력적인 쪽이. 예, 근데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예, 다음에 2번, 요거는, 예,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죠.
네, 맞고요. 그다음에 3번 저소득층에 대한 가격 보조 방식은 현금 보조 방식보다 저소득층의 효용이 더 크다. 현금 보조가 더 크죠. 네, 그다음에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그렇다고 다른 재화 소비량이 항상 증가한다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예,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30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받았다고 쳐보세요. 30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받으면 지금까지 내가 월 50만 원짜리 살다가 월 50만 원짜리 너무 비싸나? 월 30만 원짜리 살다가 30만 원 쿠폰을 받았어요. 예, 보태서 좀 좋은 데로 가라고. 그러면은 한 50만 원짜리 집을 얻으면서 30만 원은 쿠폰 쓰고 20만 원은 예, 현금 쓰면서 남은 현금 10만 원 남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딴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30만 원 쿠폰 받았다고 해서 60만 원짜리 집 구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다른 재화 소비량도 늘어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이렇게. 설마 이런 사람 없겠죠? 30만 원짜리 쿠폰 받았는데 40만 원 보태 가지고 70만 원짜리 게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맥시멈이라 해 봤자 이걸 다 쓴다고 해 봤자 60만 원짜리 집 얻는 거죠. 그러면 다른 재화 소비량이 줄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3번 지문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시장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소리는 공비탄 수탄 이렇게 읽으라고요. 공비탄 수탄 이렇게 읽으라고요. 이런 걸 읽을 때는 이게 특히 여기 이 탄력성에서는 헷갈려요. 이렇게 줄여서 읽어야 덜 헷갈립니다. 공비탄 수탄 하면은 누가 더 부담이에요? 공비탄이니까 공급이 더 부담이죠. 공급자 더 부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거기 밑에 읽어보면은 수요자가 더 부담 이렇게 되죠. 보다를 읽지 않고 보는 게 속편해요. 공급자 보다를 읽지 말라고요. 그러면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 부담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판단이 굉장히 빨라진다고요. 안에 깔리면서 빨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음에 4번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세부과는 수요자가 지불하는 세전 가격을 높이고 세전 가격이라는 것은 아직 조세를 납부하기 전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급자의 수입이 되는 세후 가격을 낮춤으로써 이거는 공급자는 자기가 주머니에 챙기는 거는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을 챙기는 거죠. 그걸 세후 가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세부과 전에 비해 균형량을 감소시킨다. 이전에는 이게 이제 이 그래프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균형량은 여기예요. Q0. 예, 원래 균형 가격은 P0.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만큼의 효과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조세 부과한 만큼. 이게 조세 부과 크기예요. 조세 부과 크기만큼 가격이 올라가나요? 조세 부과는 이만큼 했지만 가격은 요만큼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만큼 내는 사람은 수요자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만큼을 다 공급자가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는 세금을 내고 요만큼만 챙긴다고요. 요만큼이 세금이니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요. 이게 수평이동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간 셈이 되는 거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간 셈이 돼요. 수요자들이 가격 올라가면은 수요량을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량을 줄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간 셈이잖아요. 공급량을 줄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든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1억에 거래하는데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없었다고 쳐보세요. 정부에서 이제 양도소득세 1000만 원 매기겠다 이러면은 파는 사람은 1억 10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큼 올린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은 안 주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사는 사람이 줄을 나래비로 서 있다면은요. 나래비가 1번 말이죠. 그죠?
주를 그게 뭐죠? 나레비가 번역하면 뭐죠 그게? 나레비가 일본말 맞죠? 하여튼 줄을 이렇게 서 있으면 당신 줄을 그렇게 많이 서 있으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한테 1억 천만 원 줄 수 있습니까? 없다고는 비키세요. 비키세요. 1억 천만 원 준다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은 전액 누구한테 떠넘길 수 있는 거예요? 수요자한테 떠넘겨.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탄력적인 상황이에요. 네, 수요자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공급자가 이 사람 말고는 없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 1억 천만 원 돼버리면은 공급자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거예요. 가격이 1억 천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는 천만 원 내고도 1억 그냥 그대로 세후 수입이 원래 가격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게 흔치 않고 예, 결국 예, 어느 정도는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600에 합의를 봤다 그러면은 예, 수요자는 600을 더 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공급자는 1억 600 받아가서 천만 원 세금 내고 예, 그러면 이제 9,600, 400만큼을 부담해야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날 거란 얘기죠. 예, 누가 더 탄력적인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게 세전 가격이고 세전 가격은 올라가고 세후 가격은 내려가고 이 세전 가격이고 세전 가격 요거는 세후 가격 됐나요? 그러면서 거래량은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5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네. 많이 맞추셨습니까? 반타작 이상 되면은 일단은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면은 예? 진짜로 아까 느낌은 아니었는데 아까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찍어서 맞춘 게 몇 개? 많아? 근데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애들이 찍어서 맞춘다 그러잖아요. 근데 찍어서 맞추는데 그것도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실력. 실력이 있다는 거야. 아, 그래요. 자, 이제 수익을 보겠습니다. 수익. 수익률 또는 뭐 수익. 수익률은 계산할 때는 이제 투자액분의 수익이죠. 근데 이게 지분 수익률 하면은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총 자본 수익률 하면은 총 투자액분의 총 자본 수익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익률은 많은데 요거는 이제 종류를 일단 뭐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대 수익률 하고 요거 수익률이죠. 이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예상 수익률이고요. 이게 바로 가중 평균에서 계산하는 객관적 수익률이죠. 누구든지 똑같은 수익률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가중 평균에서 구하는 이 기대 수익률 계산은 쉬운 계산이에요? 어려운 계산이에요? 쉬운 계산이죠. 그래서 79쪽에도 연습하도록 돼 있죠. 이게 이제 표에 표 위에 이제 총 투자액이 1억이잖아요. 1억인데 순영업 소득이 1,500만 원일 확률이 40%, 1,000만 원일 확률이 30%, 500일 확률이 30%인데 요거를 순영업 소득 1,500만 원을 15% 바꿔서 계산해도 관계 없습니다. 15%로 바꿔서 계산해도 관계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액으로 돼 있으니까 금액으로 바로 이제 곱해서 다음은 이렇게 되는 거죠. 1,500 곱하기 0.4 또 1,000 곱하기 0.3 500 곱하기 0.3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하면은 여기는 600 300 150 해서 1,050이 되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한 후에 요거를 1억분에 1,050 해도 되고 관계없죠. 네, 어떻게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가중평균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쉬운 계산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 두 문제 정도는 좀 해줘야 이론에서 좀 부담을 덜 수가 있어요. 예, 계산 문제에서 전혀 이거를 커버를 못 해주면은 그만큼 이론에서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계산 문제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숫자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네? 제가 왜 질문했을까요? 이거를 계산하라고 질문했을까요? 좌우대칭이죠. 무게가 지금 똑같은 무게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러면은 계산할 필요 없이 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중평균 개념 그 늘 생각하시라고요. 우리 시험에는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보면 이게 떨어져 있는 크기를 빨리 봐요. 이게 떨어져 있는 크기가 같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크기 같은데 무게가 같네. 그러면 중앙에서 균형을 잡는다고요. 안 벗어나고. 그리고 왜 이런 걸 자꾸 알려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시험에는 실제 이런 쉬운 숫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급할 때가 있잖아요. 계산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찍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러면은 천보다는 숫자가 더 클 거란 얘기예요. 계산을 안 해도. 찍으면은 이게 보통 보면 이런 경우에 1, 2, 3, 4, 5 하면은 900대가 한 두 개 정도는 있어요. 9%대가 두 개 정도 있고 이렇게 이 정답을 중심에 갖다 놓을 때는 아래 위로 이게 갈라지거든요. 그러면은 9%대는 예선 탈락이 되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런 것들이 가중평균 개념을 안다면은 쉽게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에서 세 개 정도가 바로 제거가 돼요. 계산을 안 해도. 찍어도 둘 중에 하나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단지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꾸 익숙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중평균 개념을.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대 수익률을 생각하면 되고요. 요구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죠. 최소 수익률이고 요거는 자본의 기회비용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왜 자본의 기회비용이란 말을 쓰나요? 투자자가 여기에 투자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벌던 거를 포기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기회에 따른 비용이라는 게 저기에서 벌던 것만큼이에요. 맞나요? 이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 저쪽에서 벌던 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라고요. 기회비용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맞나요? 그래서 자본의 기회비용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차선에 투자하는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투자안들이 이제 조건이 다 똑같고 수익률이 얘가 8% 예상되고 얘가 9% 예상되고 얘가 10%가 예상이 돼요. 그럼 얘는 D의 기대 수익률이고요. 얘는 C의 기대 수익률, 얘는 B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A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한다면 A에서 최소한 얼마 이상 나와야 돼요? 10%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A의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라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걸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맞나요? A의 요구 수익률은 여기 있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12%면 투자해야 하네요. 이게 최선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차선이 되는 거죠. 차선의 기대 수익률이죠, 얘는. 10%는 B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라고요. 그러니까 차선의 기대 수익률은 최선의 요구 수익률과 같다 이 말이에요. A의 요구 수익률은
차선의 기대 수익률과 같다고요. 맞나요? A에 대해서 최소 얼마는 나와야 된다고요? A에 대해서 최소 10% 나와야 된다. 그게 A의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그게 B의 기대 수익률과 같다고요. 차선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주관적 수익률이죠.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채택을 하죠. 자, 여기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 높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약간 난이도가 높은 설명이 나올 때에는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그때는 패스하면 돼요. 지금 제가 수업하는 게 딱 60점에 맞춘 수업이 아니거든요. 80점 이상 맞출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수업에 제가 하는 수업에 80%만 알아도 65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는 버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약간 어려워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왜 헷갈리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뭐죠? 입질하는, 저울질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려고 하겠죠. 사려고. 그죠? 샀다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려고 하는 게. 아, 요거 괜찮아 보이는데. 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집에 가서 이제 상의 좀 하고 다시 올게요 해서 다음날 갔더니만 그새 요런 거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요거 알아보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날 부르는 가격이 벌써 달라지겠죠. 분명히 1억이라고 했는데 다음날 갔더니 벌써 1억 500 달래요. 그럼 1억이면은 요거 1억 투자해가지고 임대료 수입 얼마하고 앞으로 올라갈 거 생각하면은 수익률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1억 500을 딱 부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생각 달라지는 거죠. 투자 금액이 더 많아지고요. 나중에 시세 차익도 적어지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기대 수익률은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살까 말까 다음날 갔는데 벌써 부르는 가격이 달라졌다고. 수익률이 떨어진다고요. 집에 가서 상의해보고 다시 올게요 했는데 가격이 올랐다고요. 아직 돈 안 줬어요. 돈 주려고 갔더니 가격이 올라갔다고. 그럼 기대 수익률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게 돼요. 균형에 가까이 간다고요. 이게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아시겠어요? 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균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요. 기대가 요구보다 작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 무심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게 이게 창에다가 걸어놨는데 얼마 써붙여놨는데 너무 비싸 내가 봐서는. 그 돈 해가지고는 뭐 임대료 수익 뭐 이자 수익률도 별로 안 나.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수요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갔더니 500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도 또 안 사. 또 500 또 밑으로 내려와. 자꾸 가격이 내려가겠죠.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다고요. 이게 부동산 가격과 기대 수익률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 그만큼 투자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까 말까 저울질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셨죠? 그래야 안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 이 과정에서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움직임으로써 균형에 이르는 거예요. 요 내용은 이제 80쪽에 있어요. 80쪽. 80쪽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에서 있습니다. 됐죠? 요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면 되고요. 산 사람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울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다음에 81쪽에 있는 소득이득률, 자본이득, 자본이득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되겠죠. 임대료 수입을 이제 소득이득이라고 하니까 그 총투자액에 대해서 임대료 소득, 임대료 수입의 비율이 이제 소득이득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됐고요. 밑에서는 이제 투자가치와 시장가치에서는, 투자가치는 주관적가치, 객관적가치예요. 투자가치는 주관적가치죠. 그러니까 주관적가치인 투자가치가 시장가치보다 크면은 채택해요 말아요? 시장가치보다 투자가치가 크면 채택하는 거죠. 요 투자가치 공식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이게 이제 주관적가치, 이게 객관적가치. 그 밑에 투자가치 공식에 요구수익률분의 장래기대수익 이렇게 되죠. 그거는 장래기대수익이 영구히 발생하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영구히 발생해야 되고 매년 일정하게 발생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투자가치를 계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영구히 매년 일정 이런 말이 나오면은 투자가치를 요 공식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다음에 시장가치는 이제 객관적 가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됐고요. 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을 다 얘기해서 이제 위험 수익 관계, 이제 위험 수익 관계. 위험 수익 관계는 위험 수익 비례 관계죠. 위험 수익 비례 관계. 이거는 이제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지는 걸 말하는 거죠. 또는 상쇄 관계 이렇게. 여기 어디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요구 수익률에도 반영이 되어 있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자, 요거는 오로지 시간에 대한 대가.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이거는. 시간에 대한 대가요. 시간 비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시간 대가라 하기도 하고요. 요거는 위험에 대한 대가 또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다라고도 해요. 요거는 이제 피셔 효과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국공채 수익률 많이 얘기하죠. 국공채 수익률 같은 거. 이 무위험률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변동하는 거예요? 변동하는 거예요? 변동하는 겁니다. 채권이잖아, 채권. 채권 수익률 변합니다. 이게 어떤 구조로 변하는가 하면은, 그냥 이거 듣고 지나가도 돼요. 100만원에 액면 표시 이자를 말해요. 액면 표시 이자율이 이제 5%에요, 5%. 이거 영구채라고 할게요, 영구채. 영구채란 얘기는 이제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영구히 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상속되면 상속된 상속받은 자식한테도 계속 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 이제 시장의 정기예금이 2%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얼마 준다고요? 5%, 5만원 준다고요. 제가 이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저한테 100만원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라. 그럼 제가 이거 팔까요? 안 팔겠죠? 이게 액면이 100만원이라 해서 이게 가치가 100만원인 게 아니에요. 얼마 주면 팔까 제가? 예? 얼마요? 103만원요? 그러면은 딴 데가 알아보시라고 할 것 같은데요. 예. 네. 아, 그래요? 그러면 1000만원만 주세요, 제가 팔 테니까. 그게 영구히 5만원인데 1년 뒤에 5만원, 2년 뒤에 5만원, 3년 뒤에 5만원, 4년 뒤에 5만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현재 가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5만원 나누기 1 플러스 시장금리 요거 5만원 나누기 1 플러스 0.02의 제곱 이렇게 해요. 이러면은 5만원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나누기 0.02하고 같아요. 5만원 나누기 0.02 이게 그래서 요구수익률분의 예, 영구히 발생하는 그 수익 있죠. 앞에 공식 투자가치 공식 있죠. 투자가치는 요구수익률분의 장래기대수익 있죠. 이게 영구히 발생할 때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투자가치가 되고 이자율이 들어가면 시장가치가 돼요. 지금 시장 이자율은 2%란 말이에요. 매년 5만원씩 준다 그랬죠. 그러면 250만원 나와요. 그러니까 1000만원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사는 거예요. 네. 이게 금액으로는 무한히 될 것 같지만 이게 가치가 점점 하락하거든요. 이게 예, 첫째는 이렇게 되고 둘째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영구히 가지만 그 가치는 점점 작아지거든. 그래서 다 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크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저기 말씀드린 적 있나요? 이거 계속 무한히 가는 거예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더하기 64분의 1 128분의 1 252분의 1 256분의 1 512 1024 이렇게 2048 이게 1이에요. 이게 1이에요. 요거 몇이에요? 2분의 1이에요. 요거 몇이에요? 4분의 1이에요. 요거 몇이에요? 8분의 1이에요. 요거는요? 요거는요? 64분의 1, 128분의 1, 256분의 1, 512분의 1, 1024분의 1, 2048분의 1, 4096분의 1. 무한히 가도 다 더해봤자 요걸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못 벗어난다고. 다 다음 며칠이라고요? 1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끝이 보여요,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예, 지금 250만 원 된다는 얘기는요, 방금. 은행에 250만 원 넣어 놓으면 2% 이자로 250만 원이면 5만 원이라는 얘기요. 아시겠어요? 250만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2%로 5만원 주니까 이거 갖고 있어도 5만원 주잖아요. 정부에서 이게 250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정기예금 금리가 1%로 떨어지면요, 정기예금 금리가 1%로 떨어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반으로 떨어지죠. 얘는 500만원 돼요. 더블이 돼요. 이제 500만원을 이제 은행에 넣어놔야 이제 5만원 주니까 예, 이자율이 반으로 떨어지면 이 채권 가격은 더블로 뜁니다. 예,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 이게 자꾸 변해요. 시장의 금리가 바뀌면 이 채권 가격이 바뀌죠. 채권 가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채권 수익률도 바뀌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구체적으로 수익률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지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자꾸 가격이 변하고 그러면서 수익률도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무협률이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자꾸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경제 파트 보세요. 이거 신문에 경제면 보시면은 3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날 바뀐다고요. 그래서요. 다음에 이거는 위험의 대가는 경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의 대가는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이 위험 할증률이 시장 위험. 예,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주식 시장이 더 위험해요. 시장 위험 자체가. 그럼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먹어야지 하는 수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시장 위험이 다르니까. 맞나요? 다음에 그럼 주식 시장이라고 다 똑같은 주식인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식 중에서도 또 위험도가 높은 주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어요.
제 선배가 저한테 4, 5년 전이었나?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예, 맞네요. 4년 전. 4년도 더 됐다. 5년 전인 것 같다. 5년 전에 저보고 정몽준 관련 주식을 사라는 거요. 5년 전에. 예. 그러니까 대선 2년 전이죠. 대선 2년 전에 정몽준 관련 주식을 사놓으래요. 그 1,010원, 20원 할 때 그거요. 4천 얼마까지 올라갔었어요. 2년 만에 4천 얼마까지 올라갔어. 예, 그랬다 다시 2천 얼마로 떨어졌다가 막 널뛰기 하는 거 널뛰기. 그런 주식은 특징이 변동이 심해요. 안철수 이런 주식. 예? 그런 주식에 투자할 때는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날리면 날리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이 다 똑같은 주식이 아니에요. 개별 투자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개별 투자안에 따라. 그죠? 근데 그 선배가요. 그 주식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주식도 얘기했는데 또 구제역 한참 터졌었잖아요. 그때도 한 4, 5년 전이죠. 무슨 주식 사노래. 사료 무슨 회사인데 막 돼지 죽고 소 죽고 다 죽으니까 사료 뭐 실적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사노래요. 6개월도 안 돼서 더블 됐어요. 저한테 2천 얼마 할 때 사노라 그랬는데 4,6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100원 이렇게 할 때 4,6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더블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번은 또 한솔 홈데코라고 뭐 있어요. 저기 그 건축 자재 뭐 하는 데인데 그거 사노라는 거예요. 그 한 2년 전이었어요. 그거는 2년 전쯤에 사노라는데 그 1,200원 이럴 때 샀거든요. 지금 사라 그랬거든요. 1,260원. 근데 얼마 전에 2,6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 선배가 얘기한 거는 한 번도 따블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한 번도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 그 선배를 제가 1년에 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재작년인가는 뭐 가을쯤이었죠. 가을쯤에. 저도 이제 시험을 치고 봐야 되니까. 원래는 좀 실적이 어때요? 그랬더니만 원래는 별로 안 좋아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2시 반대 주식을 샀는데 3시 문 닫자마자 상장 폐지됐대요. 30분 만에 산지 며칠도 아니고 산지 30분 만에 상장 폐지 문 닫자마자. 그게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선배한테 제가 한 15% 정도면 선배는 만족하지 않나요? 했더니만 야 그거 먹으려고 주식하나 이러는 거예요. 15% 먹으려고 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증률이 엄청 센 거죠. 위험한데 하는 만큼 요구하는 게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가 하면은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은요 많이 안 줘도 해요. 근데 보수적인 사람은 많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줘야 하는 거예요. 많이 줘야. 예, 제가 안 한 이유가 저는 속으로 한 15%밖에 안 되는 줄 알아가지고 더블 될 줄 알았으면 당연히 했지. 더블 될 줄 알았으면 당연히 했지.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한 번은 와이프를 통해서 들었어요. 광동제약 3천 몇 병. 그게 와이프가 2011년도에 왔으니까 2011년도인 것 같아요. 2011년 또는 2012년 초. 그러니까 3년쯤 됐네요. 광동제약 사는 그때 3천 4천 뭐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 와이프가 사라고 통해서 들어 사라고 했을 그때 샀으면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 얼마 하는지 아세요? 8천 원 넘어요. 만 원도 넘었었나? 삼다수를 거기서 유통시켜요. 제주 삼다수를. 그러면서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을 들어가는 게 이게 회사가 어떤 투자를 하고 이런 이렇게 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당시에 사바 그 얘기 들었을 때 사가지고는 안 움직여요.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2년 지난 시점에 지금 더블이 너무 아니 3년도 기다릴 수 있어. 2년 더블만 된다면. 근데 이제 반드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 됐죠? 그게 이제 82쪽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남은 내용은 이제
83쪽에 괄호 5번부터 요거는 이제 좀 쉬고 말씀을 드릴까요?